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핵 전략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더 자주 보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미국에서 한상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화된 대북 확장 억제 대책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핵협의그룹 NCG 창설입니다. 두 나라 차관보급 당국자들이 분기마다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 재래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협의하고 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함께합니다. 이번 선언에 포함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수시 전개도 NCG에서 논의하는데 3대 전략자산 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예고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처음으로 정권 종말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상시 핵 공유로 느낄 것이라며 당장 올해 두세 차례 한미 간 NCG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그러나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는 핵 보복 명문화는 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